아니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GD도 그렇고 뭐 태양도 그렇고 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생이 뭐 연습생 시절 뭐 당연했겠지만 이게 굉장히 고생이 많잖아요. 내부는 좀 어땠습니까? 정수기로 열심히 맞아 정수기 물 갈았어요. 아 회의원은 정수기 물을 갈았어요? 그리고 거울을 맞아 직접, 그렇네. 그래 거울도 직접 저희가 직접 다 맞아요. 화장실 아, 그 청소하고 안무실 거울 맞아 맞아 네. 화장실 맞아, 청소도 맞아, 맞아. 했죠. 화장실 청소도. 네. 아니 태양하고 태양하고 지디는 그 형들 밥 세팅 기본이죠. 네. 네. 그 네 분이 좀 그 연습생 시절만 해도 YG가 그때보다는 좀 약간 상황이 식당도 있고 할 때 아니에요? 아니죠. 저희는 그 전이죠. 네. 네. 식당 그 명부에 금식나라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동네 그 네. 한식집 그 배달해 주시는 데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근데 이제 금지를 시켜놨었죠. 뭐 다라 언니만 닭볶음탕 먹어도 가능하고. 되고. 왜요? 저희는 식단을 해야 돼서. 네. 네. 저희 순두부찌개 이 정도까지 가능했어요. 아 그러니까 이제 식단 관리를 해야 되니까 헤비한 거보다는 단백질이 좀 들어간 걸로. 네네네. 그래서 몰래 언니 이름 적고 맞아 누가 내 이름 다라 언니 이름 적고 다라 씨는 상대적으로 좀 더 헤비한 걸 먹어도 되니까. 네. 아, 특히 식단 관리 좀 철저하게 하는 멤버가 누구였어요? 저도. 아, 민지 씨하고 씨. 네. 네. 저희 둘이 부부는 제일... 그 샌드위치만 먹고도 막 버티고 그랬었어요. 그때. 아... 네. 그 샌드위치 이제 집에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요 만들게 되더라고요. 저희 메뉴를. 아, 진짜. 네, 너무 자주 가게 되니까. 토핑을 자유롭게 이제 주문을 해서. CL 맛이 있어. CL 맛은 뭐예요? 그 토핑 소 터키에 네, 샌드위치. 터키에다가 할라피노 추가 뭐 이런 거 있어요. 왜 광고 주세요? Girl please. 아, 저, 산다나 뭐 하는 거예요?